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달군의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. 어, 여기는 전라북도 어, 순창에 예,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. 아, 지금 제가 어, 나와 있는 곳은 아, 피칸호두 아, 피칸호두 어, 농장입니다. 아, 지금 어, 이 이 피칸 호두가, 아, 지금 보이시는 게, 3년 차, 3년 아, 차고요. 아,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, 아, 아 4년 차 아, 아, 묘목입니다. <laughs> 4년 차 묘목인데, 올해 한 50kg를 아, 수확을, 아, 어, 50개, 에, 50개를 에, 수확을 했습니다. 아, 지금, 어,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피칸 호두, 아, 피칸 호두는 어, 농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무농약으로 어, 이렇게 에, 재배를 하고요. 어, 또, 어, 장수목입니다. 장수목. 문헌에는 뭐 천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에, 그 어, 확실히 뭐 천년까지는 어, 모르겠고 한 300년. 300년까지는 수확을 어, 한다고 어, 이렇게 합니다. 아, 그래서 어, 지금 이 피칸 호두가 아, 피칸오두가 아,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에, 에 기후에도 아주 어, 잘 맞고 어또 피칸이라는 건 아, 견과류의 여왕입니다. 아, 그래서 그어 열매도 어, 좋지만은 맛도 좋지만은 또이 묘목 아 목재 목재가 굉장히 이렇게 고가로 팔리는 나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지금 임실 종묘 농업 법인에서는 피칸 호두 묘목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, 이 피칸 호두 어, 또 장기적으로 어,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어, 임업을 어,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, 피칸 호두를 어,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. 아이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임업도 어 이제 정부에서 어, 임업 수당이, 에, 나올, 어,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. 어, 그래서, 또, 그 다음에, 에, 탄소. 어, 그 다음에, 이, 어, 요즘, 뭐, 온난화로 굉장히, 에, 미국에서 뭐, 토네이도가, 아, 휩쓸고 가서, 아, 한 400km가 전, 어, 뭐, 도시 전체가, 아,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?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피칸 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. 열매도 따고 목재도 어 생산하고, 그 다음에 에에또이 탄소 어 산소가 많이 생산되는 이러한 어 피칸 호두 나무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. 여러분들 어 문의 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 주시고요.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순창에서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.